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아이고, 3월 9일 날. 예. 우리 대한민국이 거듭나는 날. 우리 국민하고 By the people, with the people, for the people. 우리는 대통령을 잘 이렇게 섬겨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설립을 하고 또 오늘 이 특별히 우리 이렇게 게스트로 우리 한국 가요 방송 홍보 가수 우리 박대박 씨를 모시고 이 선거 날 이렇게 시간 함께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박대박 가수님 나오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시청자분들 인사 말씀 한번 하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한국 가요 방송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함께하는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대박 가수님은 VIP 여행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렇게 25인승 VIP 관광 리무진 버스를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공장에서 직접 출시를 해서 며칠 전에 제가 가봤는데 너무 저기 차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차들이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이 돼 있죠. 네, 네.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릴 것 같은데 네. 우리 우리 박대박 사장님 또 가수 겸 또 MC 겸 우리 한국 가요 방송에 MC로도 홍보 가수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시청자 늦게나마 또 공백 기간이 좀 있었는데 시골에서 이제 호텔을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조금 이제 주변한테 맡기고 또 이렇게 관광 쪽에 오셨습니다. 예, 시청자분들한테 오늘 이제 이렇게 인사 말씀도 하시고 또 노래도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첫 번째 곡은 사랑이 뭐길래. 그 다음에 300리 한려수도 이미자 네네네 그 다음에 돌아가는 삼각 그 다음에 우리 미녀와 야수 우리 한국 가요방 송부 가수 처음처럼 이렇게 해서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께 자주 인사 못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여러분 자주 뵙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소리 없이 나를 애태우나 바라만 보아도 스며들 듯한 그 모습이 나는 좋아 이 사람이 마지막 남자겠지 믿고 싶은 여자 마음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신호에랑 남기고 가나 당신이 뭐길래
보고 싶어도 겨우나 홀로 있는 밤이 너무나 싫어 외로워서 난 정말 싫어 사랑 뒤에 남는 건 눈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레일까 당신이 뭐길래 당신이 뭐길래 신호에 난 남기고 가나 이 사람이 마지막 남자겠지 믿고 싶은 남자 남자 마음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신호에 남기고 가나 신호에 남기고 가나 감사합니다.